자, 2014년 모의고사 고2 6월 35번 들어가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관계없는 문장은 선생님이 미리 빼놨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아주 까다롭지는 않은데, 일단 저기 어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연두색 형광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조심하는 거 however 이 정도. 난도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우리의 주요한 감각은 시각입니다. 해놓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which 아이고, which occupies up to 이거를 압축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ing 능동이니까 ing 압축이 된 거지. 근데 시각은 거의 우리네 3분의 1까지나 차지합니다.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거지.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야? 이제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개의 두뇌는 is center 집중되어 있습니다. 후각에. 그러니까 인간 시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개는 후각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그 밑에는 계속 그 얘기 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럼 내용을 보자. 그것은 잡습니다. 적어도 20배나 더 많은 어떤 후각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 바로 인간의 뇌보다. 그러니까 바로 개의 두뇌겠지. 여기서 그것은 개의 두뇌는 20배나 더 많은 어떤 후각 뉴런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이 샌디에고 동물 행동학자 데니스 페트코에 따르면 이 사람에 따르면 최고의 인간이 만든 도구들, 뭐를 위한 후각 그 냄새를 위해 만든 그 도구들은 황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양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러한 양의 황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설명이야. 어떤 양이지? 작은 양이야. 뭐만큼? 1 trillion이니까 이거 1조분의 1g. 그치? 1조분의 1g만큼이나 그 작은 양에 있어서의 황물질을 감지할 수 있대. 인간이 만든 도구가. 그런데 그러나 bloodhound dog can detect. 그 bloodhound 개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뭐를? What the instruments cannot detect. 그 도구가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어디에서 감지할 수 없는 거? At the source. 바로 그 근원에서도.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는 그 근처에서도 감지할 수 없는 것을, 기계가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이 개는 멀리서 찾을 수 있대. 그러니까 개의 후각이 엄청 발달했다 이 얘기지. 그리고 이건 뭐 what 명사절의 특징은 뒤에 어딘가 빠져야 되지. 여기 detect에 빠져있고. 자, 그래서 그것은 믿어집니다. 이건 가지오 진조야. 가지오 진조. 뭐가 믿어져? 블러드하운드가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코에 의해 얼마 동안이나? 자, 100마일 이상 동안이나 그 코에 의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 추적할 수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하는, 말 그대로 개의 뇌는 자 후각에 집중되어 있고 개의 후각은 그만큼 민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다. 뭐 별로 까다롭지 않았던 글이었다. 자, 35분 여기서 마무리할게.